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패턴입니다. 일곱 번째 패턴에서는요, 이번에도 추상명사 구문을 다루는데 어떤 구문이냐면 이렇게 have 다음에 the를 쓰고요. 그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구문이에요. 자, 이거를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이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고, 그리고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서 주어라는 것이 가지고 있다, 뭐뭐 할 또는 뭐뭐 하는 추상명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직역을 하셔도 되지만, 그런데 좀 더 매끄럽게 해석하기 위해서 요 추상명사 부분을요, 뭐뭐 하게도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뭐뭐 하게도,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일단 제가 구체적인 것은 밑에 이 지문들을, 문장들을 해석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는데, 이 have, the 추상명사 플러스 to 부정사 구문을요, 요즘에도 이러한 문제들을 이 학교 선생님들이 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have, the 추상명사 to 부정사 구문을 이거를 이제 변환하는 그러한 내신의 서술형 문제들을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추상명사 구문을 좀 풀어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해석 방법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제 이거를 변환할 건데, have the 추상명사 to 부정사는 어떻게 변환할 수 있냐면요, 얘를 비동사를 쓴 다음에 이 추상명사의 형용사 형태를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enough to 부정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enough to 부정사, 그렇죠? 요 to 부정사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예, 요런 식으로 또 바꿔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enough to 부정사는 so as to로도 바꿀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enough가 so로 옵니다. 앞으로 오면. 그리고 형용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to 부정사가 내려오는데 as랑 이렇게 내려와요. as to 부정사가 됩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간단하게는 이 형용사를 부사 형태로 적어주고, 그리고 요 to 부정사 안에 있는 요 동사 있죠, 걔를 그냥 이렇게 써주는 형태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이 네 가지죠. 총 네 가지 형태, 예, have the 추상명사 to 부정사 구문을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이 have the 추상명사 to 부정사 구문이 이렇게 네 가지로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패턴 7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추상명사가 쓰여 있는 요 부분을 이 뭐뭐 하게도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뭐뭐 하게도라고. 그럴 때는 그냥 직역을 하시면 돼요. 뭐뭐 하는 추상명사를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을 보시면은요, 이게 대부분의 문법책에서 전형적으로 드는 그 예문인데, 자,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역을 한번 해보면,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함을 가지고 있죠. 어떤 친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보여줄 친절함이죠. 누구에게? 나에게 뭘 보여줍니까? 그 길을 보여줄 친절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뭐뭐 하게도 라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뭐뭐 하게도 라고 해석하면, 그는 친절하게도 나에게 길을 보여주었다. 내가 얻다라고 번역을 한 거는 이게 과거니까 얻다라고 한 거죠. 헤드 과거니까. 친절하게도 라고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해석이나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얘를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이 비형용사 enough to 구문 또는 비소 형용사 as to 구문 같은 걸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꾸면은, 자, 요걸 여기다가 좀 해볼게요. he는 그대로 오겠죠. 그리고 비동사가 오니까 시제는 과거니까 was가 되겠죠. was를 써주고 kindness의 형용사 형태는 kind죠. kind를 써주고 enough가 뒤에 이렇게 오는 겁니다. enough. 그리고 to show 하고 나머지는 같으니까 안 적을게요. 그죠? 그는 친절하다. enough to 부정사는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죠. 나에게 길을 보여줄 정도로 충분히 친절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예, he 다음에 was 써주고
예, 인어프가 앞으로 오면서 so가 되죠. so kind. 그리고 as to 부정사가 되죠. as to show. 그리고 뒤에는 썼다고 치고. 그쵸? 자, 그리고 얘를 갖다가 그냥 부사와 동사로 바꾸면 이 kind의 부사가 뭐예요? kind의 부사가 kindly가 되겠죠. kindly. 그리고 이 show의 동사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시제가 과거였으니까. 그죠? showed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가는 me the way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는 친절하게 보여줬다 나에게 길을. 그는 너무 친절해서 길을 보여줬다. 그는 길을 보여줄 정도로 친절했다. 예, 요세 가지 여러분 되셨죠? 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직역하면 뭡니까? 나는 가지고 있어요. 큰 행운을. 그쵸? 예, 뭐할 행운입니까? 성공할 행운이죠? 예, 근데 어디에서? In my first attempt,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할 아주 좋은 운을 가졌다. 그쵸? 자, 요것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매우 운이 좋게도가 되겠죠. 굿이니까 매우 운이 좋게도가 되겠죠. 이것도 풀어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구찮지만 요것까지만 한번 좀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3번부터는 풀어서 안 써요. 자, I가 되겠고, I was. 그리고 good fortune은 뭐 very fortunate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very fortunate. 그쵸? 매우 운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enough가 되겠죠. enough. enough to succeed가 되겠죠. 뒤에는 또안 씁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떻게도 바꿀 수 있어요? 예. 요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I was 다음에 so가 앞으로 오겠죠. enough가 so가 돼서 앞으로 오고. So very fortunate, 그죠? Fortunate. 그리고 as to가 되겠죠. As to succeed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부사 동사죠. 예, 부사 동사니까 I 하고서 fortunately가 되겠죠. Fortunately 하고 succeeded, 그죠? Succeeded라고. 여러분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똑같고 요렇게 세 가지 형태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자, 2번까지만 요렇게 변환하는 것까지 해보고요. 3번부터는 요건 이제 뭐 중고등학교 내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걸 막 정확하게 이렇게 바뀌어지지가 않을 수도 있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1번, 2번만 좀 해봤습니다. 자, 3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 3번 어떻게 돼요? 미스폴춘이죠? 미스폴춘 뭐라고요? 불행하게도가 되겠죠. 자, 그는 불행하게도 잃어버렸다. 뭘 잃어버렸어요? 그의 부모님을 잃어버렸죠. 예, 언제? In his infancy죠. 그의 유아 시절 때, 그쵸? 불행하게도 그는 부모님을 잃었다가 되겠죠. 그쵸? 그냥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여기서는 안 다뤘지만은 문장 부사를 사용해서 unfortunately를 앞에다가 먼저 쓰는 거죠. Unfortunately, 그쵸? Unfortunately, 콤마 찍고, he lost, 그쵸? 그리고 뒤에는 똑같이 써주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문장 부사를 써서도 쓸 수가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을 이제 보게 되면은, I had the honor of being elected죠? 자, honor 뭐예요? 영광이죠. 그러니까 영광스럽게도 나는 being elected, 당선되었다. 그쵸? 자, 5번 봅니다. I had a folly. folly는 뭐예요?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나는 믿었다. 그러한 남자를. 자, 밑에는요. He had a courage. 이건 뭐예요? 용감하게도 그는 뭐였다? 인정했다. 그의 guilt. guilt는 뭐예요? 죄죠, 죄. 그죠? 그의 죄를 인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have the 추상명사 to 부정사 구문은 뭐뭐 하게도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뒤에도 보시면은 세개더 볼게요. He had a insolence예요. insolence 같은 경우는 이게 건방진이란 뜻이죠. 건방짐. 그쵸? 건방진 거. 건방짐. 그리고 오만입니다. 오만함. 오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뭐뭐 하게도라고 해석하면은 건방지게도. 건방지게도 그는 보냈다. 여기가 had 과거니까 보냈다라고 한 거예요. 보냈다. 나에게 뭐를? 그러한 텍스트 메시지를. 문자 메시지를. 자, 그 다음에 may I have the pleasure of 예요. 자, have the pleasure of 하게 되면은
이게 뭐뭐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다예요. 자, 내가 기쁘게도 너를 다음 주 토요일 날볼수 있을까요? 라고 물는 겁니다. 기쁘게도, 그쵸? 자, 9번 보시면은 temerity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무모함이죠, 무모함. 그래서 무모하게도예요. 그는 무모하게도 dashing into예요. 돌진했다. 어디에 돌진했어요? The enemy's rank는 적진임이죠, 적진. 적진이죠. 적진에 돌진을 했어요. 자, 누구와 함께? 단지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남자들과 함께 무모하게도, 그쵸? Temerity, 적진에 돌진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문장들은 살펴보았고요. 이제 조금 어려운 문장으로 우리가 또 배운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 보시면은 a sense of duty죠. 예, 이게 뭡니까? 의무감이죠. 의무감, 그렇죠? 의무감이 자, at times는 걸어 묶어줘야겠죠. 때때로죠. 자, may render, 때때로 render 하는데, 자, render는요, 이거는 여러분 세 가지 뜻을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make, 그렇죠? 5형식의 make입니다. 5형식의 make, 그러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를 취하는 5형식의 make죠.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게 만들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give의 뜻이 있어요. give는 몇 형식이에요? 4형식 수요동사죠. 그래서 뒤에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render가요, translate의 뜻이 있습니다. translate가 뭐예요? 번역하다죠. 그래서 translate a into b가 있고 그리고 a as b가 있죠. a를 b로 옮기다 할 때.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5형식으로 쓰인 거죠. 렌더 다음에 지금 가목적어죠. 이거는 가목적어. 그리고 뒤에 이 투부 정사가 진목적어죠. 진목적어. 얘는 이제 이 진목적어 투부 정사를 하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자, 너가 행하는 것을 필요하게끔 만든대요. 의무감이. 뭐를 행합니까? What is displeasing to your friends죠. 너의 친구에게 아주 그 불쾌한 것을 네가 하는 것을 필요하게 만든대요. 의무감이. 그쵸? 하지만 너는 뭐 해야 돼요? 예, 용감하게도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여기다 보면은 이 have the courage 투부정사죠? 수상명사 구문입니다. 용감하게도 그것을 해야만 한다. 그쵸? 용맹하게도 또는 용감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올드 젠틀맨이죠. 이거는 노신사죠. 예, 나이 든 신사가. 근데 그 신사는 어떤 신사입니까? 그 사람의 발 위에 내가 어떻게 했어요? had the misfortune이죠. 이것도 뭐예요? 불행하게도죠. 내가 불행하게도 to treat는 밟다죠. 밟다. 밟다요. 밟다. 발발불 때 쓰는 말이에요. tread on 하면은 발을 밟다요, 정말. 그래서 불행하게도 내가 발을 밟은 아이고. 불행하게도 내가 발을 밟은 그이 노신사는 이 되겠죠? 뭐할때 발을 밟았어요? As I made my way to죠. Make one's way to 하면 어디 어디로 나아가다죠. 내가 마지막 빈 자리로 나아갈 때 불행하게도 내가 발을 밟았던 그 노신사는 동사가 뭐예요? seemed죠. 뭐처럼 뭐예요?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뭐를 기뻐합니까? 그 기회를 기뻐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기회? 내가 그에게 줬던 기회인데, 근데 그 기회는 또 어떤 기회입니까? of giving bent to죠. 예. give bent to 하면 뭐예요? 이게 뭐뭇을 터뜨리다입니다. 뭐뭇을, 아이고. 터뜨리다죠. 터뜨리다. 그의 감정을 터뜨리는 기회. 즉, 내가 그에게 줬던 기회를 매우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 3번하고 4번이 좀 기네요. 자, 오리지널 아티스트예요. 오리지널은 이것도 뜻이 두 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원래의죠, 원래의. 두 번째는 독창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독창적인 예술가가 그 사람이 누굽니까? Who counts on understanding and reward죠.
이해와 보상을 count on, 의지하다, 신뢰하다, 믿다 이런 뜻이죠. 예, 바로 의지하다 그리고 믿다 정도로 알아두세요. 자, 이해와 보상을 의지하는 독창적인 예술가는 뭐다? Is a fool, 바보예요. 자, 그는 운 좋게도, 그죠? 운 좋게도죠. 예, 뭐뭐할 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운 좋게도 발견되어질 수 있대요.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바람, 기회의 바람이죠. 찬스 하면 기회라는 뜻도 있죠. 가능성도 있고, 기회의 바람에 의해서 운 좋게도 발견되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기회의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예, 바로 부는 바람인데 뭘 불어와요? 예, 아주 그 sympathetic, 동정적인 그러한 비평적 탤런트죠. 탤런트는 이게 재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 그러니까 비평가죠. 그러니까 이 크리티컬 탤런트니까 재능 있는 사람인데 비평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니까 비평가죠, 비평가. 그냥 비평가인데 어떤 비평가다? 예, 아주 동정적인 비평가예요. 동정적인 비평가를 그의 방향으로, 그가 있는 쪽으로 불어다 주는 그러한 어떤 이 와인드 오브 찬스, 그쵸? 예, 이러한 기회의 바람에 의해서, 그죠? 운 좋게도 발견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He was a little frightened. 그가 꽤 겁을 먹었죠. 자, 그리고 그의 심장이 beat, 아주 콩닥콩닥 뛰는 거죠. 예, 근데 uncomfortable이에요. 아주 불편하게 해요. 불편하게 뜁니다. 하지만 at the same time, 그죠? 동시에 어떤 것이 impel 하게 되면은 뒤에 오형식으로 목적어 투부정사 나오고 뭐뭐 하게 하다죠. 그로하여금 뭐 하게 해요? To turn the handle, 핸들을 돌리게끔 했어요. 그리고 그는 돌렸죠. 그 핸들을요. Very gently, 아주 부드럽게 돌렸습니다. 마치 뭐 하는 것처럼 as if 투부정사, 마치 뭐뭐 하듯이입니다. Prevent 하듯이요. 여러분 prevent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prevent 목적어 from ing죠. 예.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prevent 다음에 목적어가 someone within이죠. 안에 있는 누군가가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듯이 아주 천천히 그것을 돌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그래서 열었어요. 그쵸? 예, 문을 밀어서 열다입니다. 자, 그는 서 있었습니다. 어디에? 그쵸? Threshold, 문지방이죠. 문지방에 서 있었습니다. For a moment, 잠시 동안. 자, before는요, 뭐뭐 하기 전에도 있지만, 뭐뭐 하기까지의 뜻이 있습니다. 뭐 하기까지? 그가 용감하게도, 그죠? 예, have the 추상명사, 투부정사, 용감하게도 들어가기까지 잠시 동안 문지방에 서 있었다는 거죠. 예, 되셨습니까? 그래서 have 다음에 더 쓰고, 그리고 추상명사, 투부정사는 뭐뭐 하게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좀더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